같은 나를 느껴 같은 하늘 아래 작은 점 우린 하나가 될 수 있어 간단한 다과를 즐기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식을 시작하려고 하니 앞으로 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외교 자문위원님께서는 앞 두 줄에 그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첫 번째 연주는 저희가 글로벌 문화외교 꿈나무 로 작년에 2017년에 네팔에서 활동하신 팀의 연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미온 프로젝트고 저는 미온 프로젝트 대표 작곡가 이현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작년에 2017년 글로벌 문화 꿈나무를 통해서 네팔을 방문했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영상과 함께 음악을 통해서 저희 활동했던 모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과 함께 하셨던 잠깐 동안의 네팔 여행 즐거우셨습니까? 네팔은 공교육 과정 가운데 예체능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온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네팔을 방문해서 음악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라스트 카니발이라는 곡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2017년에 네팔 방문했을 때 외교부의 지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축제와도 같았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곡을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 지금 이제 들으실 곡은 The Last Concert입니다.
네팔에서 연주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었던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음악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연주했던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외교부의 글로벌 문화 꿈나무 산업을 통해서 수준 높은 음악 교육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래서 너무 기뻐했던 네팔 학생들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오늘 좋은 연주를 해주신 글로벌 문화 꿈나무에 다녀오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무엇이든 문화가 외교로 만났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4기 문화외교 자문위원을 위촉드리는 날입니다. 저희가 평소하고 조금 다르게요. 먼저 한 분 한 분의 어떤 고견을 듣고 마지막에 그 위촉장을 전달하는 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다 중요한 분들이신데요. 저희가 가나다 순서로 한 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에서 문화외교 자문위원을 위촉을 맡으실 감우성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우성입니다. 저는 뭐 성이 감시다 보니까 어느 자리를 가도 항상 첫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막막합니다. 멘트 준비한 것도 없고. 아무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평생에 뭐 한 번 뵙기도 어려운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기 귀중한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장관님은 제가 뉴스에서 자주 이렇게 뵌 게 단데 실물이 훨씬 멋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있으셔서 저도 지금 이 염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흉내 좀 내고 있습니다.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뭐 2분이라고 해서 뭐 인사말 드리면은 뭐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배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우의 입장에서 보면 한류의 바람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문화 예술도 좀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가 토대가 돼서 한류도 그 단시간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오래 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류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수분들은 뭐 충분히 하고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 쪽은 올해 세계 유수 영화제 이렇게 본선에 출품된 작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계나 드라마 쪽이 조금 더 좀 더 좋은 퀄리티 있는 작품으로 전 세계에 좀 널리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뭐 저를 왜 여기에 초대를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작게나마 할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위촉장 감우성 선생님을 외교부의 4기 문화외교 자문으로 위촉드립니다. 외교부 장관 강경화. 다음은 조각가 강용면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강씨면 제가 제일 먼 줄 알았더니 우리 배우님이 강원생님 있어가지고 조금 낫네요. 왜냐하면 제가 30년 전에 제6어를 독어를 했습니다. 근데 독어 선생님이 저 가나다순으로 시켜가지고 항상 읽고 해석을 하고 오면 뒤쪽에 가서 연습이라도 오는데 제일 처음에 연습을 못해가지고 제가 독어에 울렁증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제가 처음에 외교부에서 연락 왔을 때 제가 과연 이 자문위원회에서 얼마나 일을 할 것인가 저는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지만 제가 또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되게 이제 아까 우리 강우성 배우님도 말씀하신 것 마냥으로 사실 우리 경제적에 비해서 우리가 미술 분야에서는 사실 세계적인 작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과연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제 나름대로는 제가 그동안 작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보면 대개 서구 문화의 정체성이
서구 문화 쪽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미술 디자인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는 외국에 유학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네들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서구에 치중적으로 생각하고 서울의 서구의 문화의 잣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작가라든지 세계적인 문화의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조금이나마 자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문 선생님을 4기 문화위기 자문으로 위촉드립니다. 외교부 장관 강경화. 다음은 김정원, 저희 미술계의 대부이신 김정원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폭염 속에 나오려니까 정말 나이 들어가지고 좀 힘듭니다. 헤어스타일이 장관님하고 제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화가 김정원입니다. 아, 그 뭔가 오늘 나가서 뭘 한마디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폭염 속에 걸어다가 가뭇가뭇해졌어요. 그 내가 이 미술에 대해서는 지난번 그 남북 판문점에서의 정상회담 그때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장관님 아마 직접 보셨을 것 같고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문 대통령 뒤에 그림이 걸려있는 거 다들 보셨죠. 그래서 내가 아 미술이 70년 동안에 냉전을 해소시키고 남북 화해를 끌어가는데 뒤에서 증인 노릇을 하고 있구나. 만약에 그 그림이 없었으면은 나는 정상회담 잘 안 됐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만큼 미술이 그 아무것도 없는 벽면에 두 사람이 사무적으로 사인만 하고 끝낸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북한산 풍경, 건강산 풍경이 아주 폭넓게 펼쳐지면서 두 사람한테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것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됐습니다. 수억 명이 그걸 다 관람을 한 거죠. 미술의 힘은, 문화의 힘은 그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뭐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외교에도 문화의 힘이 정말 작동하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너무 간단하게 끝났나? 좀 더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가 존경하는 빈자임 이야기로 진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번에 열심히 하게 됐는데요. 건축의 승효상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안 하겠다고 했더니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하려고 그러다가 김정은 선생님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어. 미술이 건축이 없으면 미술이 걸려 있겠습니까, 그게? 저는 건축하는 승효상입니다. 사실 건축이 한 나라, 한 시대의 그 문화의 총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미술이나 음악이나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은 쉽게 없어질 수 있는데 건축은 불행하게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건축을 지었던 사람들의 문화적 역량이 이제 그대로 나중에도 계속 갔는데 우리나라 외교 공관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국 공간, 이 그 한 나라를 상징하는 문화의 총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참 좋은 점수를 줄 수가 도저히 없어요. 좀 좋은 건축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뭐 대대 영원토록 좀 자랑할 수 있는 건축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준비를 하면서 제일 제가 참 팬심으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뵙게 돼서 너무나 진짜 기쁨에 그지 없습니다. 영화계를 대표해서 신현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저는 배우 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영광된 자리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외국 분들을 봤을 때 항상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K-POP을 듣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어학당에 다니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민을 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요즘에 대우받고 살아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한류가 아까 전에 이야기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오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준 선생님을 자기 문화계 자문으로 위촉합니다. 외교부 장관 한경화. 다음은 미술에서 한국화, 동양화를 대표해서 수원대학교 미술대학교 학장님이신 차대영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대영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미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냥 제가 이 우리나라 대사관 과거에 봤을 때 느낀 점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것이 좋은 거라고 우리가 과거에 대사관을 가보면 그 60년대 인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랑 신부 인사하는 인형, 이런 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라고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랬습니다. 근데 올 초에 중국 대사관 이제 대사님이 초대를 해가지고 올 초에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술들이 200호, 300호짜리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교의 대사관이라는 데에서 그 각국의 대표자들을 모셨을 때 이 그림을 놓고 얘기하지 않으면 서로 그냥 서먹서먹한 그런 환경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현대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을 지금 대한민국의 작품들을 전부 현대미술관에서 관리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부 수장고에 박혀있는 것을 장관님께서 임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 대사관에 정말 우리나라 미술에 그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겠냐. 이미 예술작품이라는 건 창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일단 죽은 겁니다. 그거를 햇빛 속으로 끌어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4기 문화예술 자문위원님들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영 교수님을 제4기 문화외교위원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외교부 장관 강경화. 다음은 제가 퇴근하고 요즘에는 저희가 딱 정시 퇴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퇴근하고 제가 저녁 때마다 연습하는 것이 있습니다. BTS의 Fake Love를 제가 요즘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이제 그 BTS를 요즘에 그 탄생시키신 그 빅 엔터테인먼트의 부사장 최우정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최유정입니다. 저는 오늘 뭐 방탄소년단에 대해서는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 많은 조명을 해주셨고 분석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지켜보고 있는 작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글에 관한 거예요. 방탄소년단의 해외 팬들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내 팬들을 매우 부러워하는 게 바로 가사에 대한 거예요. 특히나 방탄소년단은 메시지가 매우 강한 팀이다 보니까 가사나 랩을 당신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그 문화적 맥락이라든지 뉘앙스를 다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배우고 한국어를 독학하기도 하고 또 교포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지켜보고 있다가 발빠르게 마케팅에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지 모금 활동을 할 때 방탄소년단 팬들을 향해서 한국어로 된 트위터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팬들은 그게 한국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즐거워서 리트윗을 하고 이벤트에 참여하고 모금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나이를 더 먹고 몇 년이 지나고 어른이 됐을 때 한국이나 한글에 대한 이 감정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나라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들이 생활 속에 특히나 이제 언어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작게나마 침투하게 된다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기 문화외교 자문위원회를 위촉드립니다. 외교부 장관 강경화. 다음은 이번에 그 평창 패럴림픽에서 아이스하키 주장을 하셨고요. 마지막에 개막식 때 저희가 그 성화 채화를 할 때 그 등반을 하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선수 한민수 선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떨리네요. 지난 2018 평창 패럴림픽 파라아이스하키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한민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TV로만 뵙던 카리스마 넘치는 우리 강경화 장관님을 제 앞에서 뵈니까 너무 영광스럽고요. 이렇게 위촉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교문화 자문위원 위촉을 받으면서 제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게도 생각을 했고요. 근데 주변에 계신 분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외교는 대인관계다. 만나서 인사 잘하고 또 반갑게 맞아주고 진실로 다가가면 대화는 안 통하더라도 그 마음이 전달되고 그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대인관계가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다가 그렇게 웃음도 좀 많고요. 그래서 제가 웃음으로 대인관계를 잘해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또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민수 선생님을 제4기 문화외교위원 자문위원 위촉합니다. 외교부 장관 강경화. 다음은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중학교 때 탁구 선수였다고 지금도 자랑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머니께 어저께 자랑을 했어요. 제가 오늘 현종화 선수를 직접 만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사진을 꼭 같이 찍어와라 이러셨거든요. 다음은 저희 스포츠를 대표해서 현종화 선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종화. 예전에는 선수인 지금은 감독입니다. 네. 먼저 좀 부족한 저를 이렇게 위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도 뭘까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아까 이 네팔 장면을 보면서 아 스포츠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재능이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좀 자신감도 좀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여기 너무 멋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 멋있는 분들과 같이 사귀어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또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전 27년 전에 그 남북 단일팀을 했었고 또 얼마 전에도 북한이 이제 고려푼이라는 대회에 들어와서 남북 단일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포츠만이 그런 거를 많은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확신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게 많은 어떤 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또 갑자기 남북 단일팀이 된다고 했을 때에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호응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팀이 합치면은 좀 더 나은 실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탁구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결과물보다는 그런 세계 평화라든지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전 또 많이 감명을 받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작은 힘이나마 제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화 선생님을 4기 문화위기 자문으로 위촉드립니다. 외교부 장관 강경화.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그 못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음악에서 금난세 선생님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금난세 선생님은 오늘 주 튀니지 대사관에 초청 공연으로 가서 영상으로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자 금난세입니다. 본인이 문화외교 자문위원으로 된 것이 기쁘고요. 또 자문위원들이 큰 역할을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는 독일과 또 오스트리아, 미국 그리고 아주 작년에,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일본에서 제가 하는 음악을 통해서 교류를 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많은 그 국가 간에 서로가 교류하는 것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문화가 제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우리 새로 시작하는 문화외교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제가 하는 연주를 통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 함께 의논하는 걸 통해서 우리 국가의 발전에 제가 하는 일이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음악에서 먼저 이 금난세 선생님 메시지는 저희가 소리를 담아서 여러분께 영상을 다시 준비해서 오늘 못 보여드리면 메일로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귀한 분들을 너무 어려운 자리에 모셔서요. 오늘 장관님께서 오늘 문화외교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날인데요. 장관님 곧 오늘 또 더 아세안으로 출장을 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관님께서 들은 말씀을 듣고 강경화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외교부답지 않은 행사가 되리라고 기대를 안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문화외교국 직원들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문화외교자문위를 위원들을 이제 위촉할 때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어떤 통상적인 위촉식 이런 건 좀 탈피해서 정말 문화 예술에 걸맞는 특별한 참신한 이런 계기를 좀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줄 줄 제가 미처 기대치를 너무 낮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고 제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38대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이고요. 저희 전임자들께서 여기 다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외교부가 정말 과거에는 해보지 못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문화외교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또 각 분야에서 정말 탑에 계신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전임자들한테 이렇게 고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하여튼 정말 자문위원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퀄리티가 좀 아마추어리샤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도 사랑이 어린 그런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건설적인 자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뭐 카리스마 넘치는 뭐 우리 다 큰 아이들이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우리 엄마 맞아 이래요. 누가 그런 소리 할 때마다 그냥 저 스스로는 정말 이제는 60대를 넘긴 그래서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우리 외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엔 무대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그 나라가 미래를 향해서 정말 기로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님을 도와서 외교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진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말 평범한 중년도 넘은 이제 엄마지만 이제 할머니는 아직 안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기 아이를 아직 안 낳아줬기 때문에. 하지만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외교부 직원들과 우리 외교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 외교는 정말 우리 외교부의 그런 어떤 그 정부 조직으로서 외교부가 못하는 부분들을 이미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그 한류의 이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를 가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중동, 남아메리카, 심지어는 쿠바에서도 지금 한류 팬클럽들이 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부가 도와드린 게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 정말 자생적인 문화 외교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는 지원을 해드릴 것은 지원해드리고 그냥 하시는 대로 이렇게 그냥 열어드리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부가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장을 자주 가는데요. 시차 적응 때문에 새벽에 잠이 많이 깹니다. 그럼 새벽에 깨면은 뭐 복잡한 문서는 물론이고 책도 잘 안 읽으면 저는 유튜브를 틀고 우리 젊은 음악인들의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얼마 전까지는 주로 이제 클래식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를 봤지만 요새는 BTS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정말 어떠한 저력이 있길래 이 아이들이 이 빌보드 1위에 올랐는지 궁금증에서 우선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대단한 그 열기와 창의력과 거기다 이 디시플린이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아마 이 국제 무대에서 필요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쫓아서 춤은 못 추지만 제가 잠 못 이루는 출장지에서 BTS 등 K-POP 스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그런 어떤 문화 외교 저력은 아주 잠재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류가 맨 처음 뜨기 시작했을 때 저도 사실 지나가는 하나의 그 유행일 거다. 그리고 여기에 너무 우리가 기대를 해서도 안 될 거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단계를 훌쩍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류 그리고 또 한류 범죄는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한류 DJ는 어느 정도 퓨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 음악을 하시는 분 또 우리의 그 고전 가요를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의 그런 어떤 에너지가 다 합해서 한류도 이제는 또 한 번의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창의력을 마구 국제 무대에서 펼치는 가운데 정부가 해드릴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 요청을 해주시고요. 그렇지만 또 정부가 해야 할 그 문화 외교의 그 몫이 있습니다. 예컨대
유네스코에 얼마 전에 우리 산사 7군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문화외교의 큰 부분입니다만 그거는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부가 가는 문화외교의 힘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태주실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자문위원이 되셨으니까 자주 회의도 소집하고 아마 개별 접촉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이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것이 우리 문화외교에 좋은 양분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그 탑에 계셔서 하루 뭐 1분 1초 빼기가 다 어려우신 분들일 텐데 이렇게 저희 요교에 적극 부응해 주셔서 이 위촉장을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아까 연주를 해준 네팔에서 좋은 활동해 오곤 미온 프로젝트 음악가, 젊은 음악가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제가 네팔은 유엔에서도 여러 번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 큰 지진이 났을 때는 현장 방문은 못했지만 그 당시 제가 하고 있었던 업무가 그 재난 상황에서의 유엔 그 구호 업무 조정 지원을 하는 그 국이었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그 네팔 지진에 대한 그 피해 구호를 그 정말 매일매일 점검을 했는데 그렇게 어렵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나라에 가서 우리 젊은 음악가들이 그 젊은 친구들을 상대로 이렇게 좋은 문화외교 활동을 펼쳐주고 오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부탁으로서 오늘 제 감사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또 출장 가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자면 또 유튜브를 틀어놓고 또 어떤 메뉴가 있는지 잘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문화외교위원을 자문위원님들 위촉해서요. 앞으로 오늘은 위촉식입니다만은 더 많이 연락드리고 저희가 많이 귀찮게 드리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문화외교가 더 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사의 마무리로서 여기서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써 세학이 문화외교 자문위원 위촉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과를 더 즐겨주시기 바랍니다.